자, 법인의 설립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오죠. 특허주의.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보시면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은 특허주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특허주의라고 하고, 재밌는 거는 그래서 한국은행 그 직원들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뭐죠? 공무원인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 독립된 또 다른 뭐죠?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직원들은 뭐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을 우리가 먼저 특허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가주의가 나와요.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충족하고 있으면 요것만으로 바로 법인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준칙주의라고 하고요.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주의는 인가주의라고 하고요.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뭐냐면 자유재량이 부여가 되는 것은 허가고요. 자유재량이 부과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학원이에요. 학교는 허가주의입니다. 학원은 뭐죠? 인가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교육청은 저에게 반드시 인가를 내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인상에 드럽다는 이유로 인가 못 내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제가 학교를 하고 싶어요. 학교를 하고 싶은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뭐예요? 충족한 후에 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뭐라냐면 인상이 들어서 못 해주겠대요. 이렇게 자유재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허가주의라고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해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죠? 허가. 해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가. 그래서 학원은 뭐죠? 인가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는 당연히 뭐죠? 해줘야 되는 거고, 학교는 뭐죠?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안 해줄 수가 있는 게 뭐죠? 허가주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유치원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을 학교로 바꾼다는 거는 뭐죠? 허가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국가가 판단해가지고 품성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게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자유경쟁체제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보조금을 그냥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줘버리고 그냥 이거는 먼저 시장에 어떻게 맡겨주는, 뭐로 바뀌는 게 나아요? 인가주의로 바뀌는 게 낫고요.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뭐죠?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죠?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굳이 허가주의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유치원이라는 게 누가 하고 싶다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노래방은 뭐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국가가 뭐가 주되 지원금도 주고, 이것도 특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제도상 뭐예요? 특혜인 거니까, 이 제도가 잘못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아무튼, 이런 거고. 그 다음 준칙주의는 뭐냐면, 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이런 거 없이 다로 할수 있는 게 뭐죠? 준칙주의고, 영리법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뭐예요? 장사를 하고 싶어요.
가방을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냥 법에 적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그냥 뭐죠? 설립등기 받으면 되고 국가로부터 굳이 인간이 허가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보시면 허가주의해 가지고 얘가 사립학교법인이나 뭐가 나와요? 의료법인이 나오고 있고요. 인가주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구별하는 방법은 학교는 뭐죠? 허가주의고 학원은 뭐죠? 인가주의다. 이러면 머리에 들어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준칙주의 해가지고 영리법인들은 뭐죠? 준칙주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리법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상법으로 가고요. 우리 민법은 뭐만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비영리법인을 배우는 거죠.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공익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이지만 않으면 돼요. 비영리법인이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먼저 찾아가지만 않는다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비영리가 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로 볼게요. 자, 설립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드는 겁니까? 정관을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과 체계가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맨 위로 말했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이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원과 먼저 정관 작성이죠. 공통된 것은 뭐죠? 정관 작성입니다. 그래서 40조 해가지고 정관에 먼저 기재될 사항들이 나와요. 참고로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하면 요거 외웠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잘 냈거든요. 유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잘 안 내고 그냥 우리 쭉 보자고요. 자, 40조 1호 뭘 정해야 됩니까? 뭘 기재해야 돼요? 목적, 그 다음에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밑에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기재사항입니다. 6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원,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7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 그 시기나 그 사유도 뭐죠?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요. 뭐는요?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1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이 뭐냐면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기재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어떻게 이사를 면직할지는 뭐에 규정되어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뭐가 나오죠? 정관 작성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계약으로 변하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통솔은 합동행위로 봅니다. 합동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합동행위로 본다. 대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자치법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은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응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법은 뭐가 필요 없죠? 승낙의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동의 안 해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법은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으로 본다는 말은 승낙을 해야지만 구성원에게 뭐가 해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법으로 본다는 말은 승낙이 없더라도 구성원에게 뭐가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관은 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은. 이에 반해서 정관은 뭐로 보냐면 법, 자치법규로 봅니다. 차이점 뭐겠습니까?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낙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약관이라는 게 튀어나오면 반드시 뭐라고요?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꼬시잖아요. 근데 자치법규로 보게 되면 정관은 뭐예요? 법으로 본다는 말은 뭐가 없더라도 승낙이 없더라도 구성원들의 당연히 뭐가요?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례가 뭐겠어요? 근역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뭐죠? 법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그 정관에 대해서 뭘 안 했더라도 동의를 안 했더라도 승낙을 안 했더라도 모든 구성원에게 당연히 효과가 미친다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의 재산의 출원과 정관 작성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정관이 작성이 돼야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니까 정관 작성 물론 비영리재단법인도 뭐죠? 필요한데 비영리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뭘 부여한 거죠?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설립자가 재산을 뭐예요? 내놔야 돼요. 재산을 뭐죠?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돼요? 비영리재단법인이 되는데 박스 밑에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해가지고 동그랑이 1번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상태니까 갑이 K에게 재산을 줘야 비로소 재단법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죠. 아직 재산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갑이 지금 재산을 꺼냈어요. 막 주려고 해요. 그죠? 주려고 할 때 재단법인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직 단독행위 개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이유는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재산이 존재해야 되므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는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재단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뭐로 이해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재산 출연의 법적 성질은 증여, 유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뭐 이 정도고.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겠죠? 증여, 유주에 관한 규정이 먼저 준용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에 뭐가 나오냐면 귀속시기가 나오고 문제의 소재가 나오고 좀 복잡해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민법 186조가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중요한 조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부동산에 관해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였죠?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단독행위를 위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교재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48조가 나와 있어요. 제가 48조 읽어볼게요. 1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죠. 그러면 적어볼까요? 자, 48조 1항에 따른다면 지금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법인이 뭐죠? 성립된 때잖아요. 법인은 언제 성립되죠? 설립 등기라면 법인이 뭐죠?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1항은 생전 처분으로 살아계실 때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설립 등기만 하면 법인으로서 뭐라면요? 설립 등기만 하면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재단법인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으로 재단 설립하는 때는 출원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사망하면 발생하죠? 유언자가 사망한 때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원자가 뭐요? 사망하는 순간 재단법인 앞으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죠.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되는데 48조에 따르면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 186조와 48조의 내용이 뭐죠? 모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2번에서 학설의 대립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48조 적용 긍정설은 186조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48조에 따라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견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제48조 적용 부정설은 이거 뭘 부정하자는 거예요? 48조. 뭘 적용하자는 거예요? 186조. 따라서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견해예요. 물론 우리는 뭘 이해하면 되죠? 판례를 이해하면 되는데 판례가 뭐가 되어 있죠? 대내 대외관계 분리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학설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이해하면 돼요? 판례만. 자, 그럼 판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요 부동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K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48조에 따라서 일단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면 설립 등기하는 순간 이전 등기를 안 받았더라도 K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K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일단 봅니다. 뭐에 따라서요? 48조에 따라서.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만약에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없다고 이해하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대대 대외관계 부인설이 구별설이란 말은 뭐냐? 분리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내적으로는 갑과 K 사이는 누구 거요? K 거다. 그죠? 다만 병의 입장은 누구 거요? 갑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 결론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을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무슨 주였죠? 허가주였죠. 그래서 민법은 뭐죠? 허가주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4번 뭘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뭘 해야지만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법인이 되고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이제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되면 뭘 갖게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34조 법조문이죠. 제가 읽어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일단 1번 권리 능력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성질에 의한 제한이 나오죠. 교재 보시면은 뭐 당연한 게 나오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성질에 의한 제한 밑으로 하나 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나 유증은 받을 수 있고 재산권 인정되고 까지 문제 없는데 성명권 인정됩니다. 또 뭐도 인정되냐면 명예권도 인정됩니다. 뭐도 인정돼요? 명예권. 다시 말하면 법인도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도 무엇을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권도 있어요. 교재 없는데 신용권 하나 좀 적어놓으시고 무엇도요? 신용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파산관제인과 청산이 될 수 있어요. 밑에다가 출처놓으시고 파산관제 밑에다가 회계법인 이런 거예요. 회계법인. 다시 말하면 최근에는 그 회계사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산관제나 이런 것들은 개인 회계사가 하는 경우보다는 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법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법인도 파산관제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청산인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언집행자도 될 수 있고 무엇도요? 후견인 될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법률법인이죠. 로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는 뭐 가장 유명한 변호 로펌이 뭐죠? 김앤장이잖아요, 그죠? 김앤장. 그럼 뭐 이건희 회장이라는 정도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 유언 집행자를 개인 변호사로 선임하진 않겠죠? 그럴 때 뭐죠? 김앤장이라는 뭐죠? 로펌을 선임하게 되고 그 말은 법률법인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언 집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후견인을 말씀드렸죠? 후견인도 누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될, 법, 아, 법인이 될 수 있고, 보통 누가요? 법률 법인이 합니다. 그럼 교재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원은요? 법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가지고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단법인이 뭐냐?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건데 요 사단법인의 구성원, 요 사람의 집, 사람이 뭐죠? 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리법인이면 상법이 정도인데 영리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주식회사죠. 그럼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잖아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주를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주주. 아,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죠? 다시 한 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가지고 뭐죠?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사원은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요. 사단법인이 가장 흔한 사단법인이 뭐예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가장 흔한 사원이 뭐냐면 주주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원하면 직원을 떠오르시면 안 되고 누굴 떠올려야 돼? 주주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사원총회 하면 주주총회가 떠올라야지 노조 집회가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뭐죠? 사단법인의 뭐죠?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 법인이 사원이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말 많잖아요. 뭐 삼성물산하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에 뭐죠? 20%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조심할 것은 이사는 안 됩니다. 이사는 그죠? 이사는 뭐 해야 돼요? 자연이어야 돼. 그래서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원까지가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어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목적에 의한 제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료법인이다 그러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인정되겠죠. 다른 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행위라고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 법인격이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인이 운영이 되려면 환자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해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죠? 출처도 받아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냐면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이 동그라미 2번이죠. 판례는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함은 법이 목적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는 뭐죠? 간접으로입니다. 간접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뭐죠? X.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인에 뭐가 나오냐면 행위 능력이 나와요. 자, 이거는 권리 능력과 똑같다.
자, 왜냐하면 법인의 의사무능력자란 제도는 없겠죠. 법인이 술처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법인에게 뭐는요? 제한능력이란 제도는 없겠죠. 법인이 뭐일 수 없어요? 미성년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인에는 의사능력이라는 것도 없고 행위능력이라는 것도 없다면, 제한능력이라는 것도 없다면 결국은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코로 무엇도 인정되는 거죠? 행위능력도 인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1. 법인은 권리능력 범위에서 무엇을 가집니까?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법인도 뭘 합니까?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법인이 행위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해야 되냐면 이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코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기관 행위가 결국 누구 행위죠? 법인의 행위다. 이런 얘기고, 누가 대표기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법인에 뭐가 나오냐면 불법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이건 좀 중요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죠?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